자중과 같은 모델링 접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형태를 보게 되면 언뜻 보면 굉장히 쉽게 보이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도 있고 또 원형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개수들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고민을 먼저 한 다음에 접근해야겠죠. 저라면 실린더 형태를 가지고 접근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튀어나와 있는 걸 무시하고 볼 때 실린더 형태가 기본 형태로 잡혀 있으면 아래쪽에 있는 형태에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실린더를 하나 만들고 실린더의 크기는 2mm로 할게요. 전체 높이에 해당하는 실린더를 만든 다음에 F4번 키로 라인들이 보이게 하고 하이트 세그먼트는 4개로 만들고 사이드는 160개로 만듭니다. 튀어나와 있는 것과 튀어나와 있는 것 사이에 9개의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160개를 만들었고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한 다음에 보스 그래픽 뷰에서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위아래에 있는 폴리곤을 삭제합니다. 가운데 있는 폴리곤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로 위아래를 살짝 줄여주고 베벨 세팅 명령으로 노말 방향으로 크기를 키워서 아래쪽으로도 살짝 크기가 줄어들게 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엣지를 클릭해서 가운데 있는 엣지가 선택되게 한 다음에 이 엣지는 챔퍼합니다. 챔퍼 세팅 명령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둥근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챔퍼되면서 겹쳐있는 엣지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리무브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왼쪽에 있는 형태하고 거의 비슷해졌죠. 튀어나와 있는 형태만 빼면 이렇게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루프하고 이 엣지는 스플릿으로 열어줍니다. 폴리곤에서는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A 베벨 세팅 명령으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럼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가 만들어지죠. OK 하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가 10칸마다 하나씩 튀어나온다고 생각하고 저는 작업을 할 건데 먼저 점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웰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엣지를 하나 선택하고 단루프 할 건데 튀어나와 있는 거에 10개마다 하나씩 선택되게끔 하기 위해서 안쪽에 골이 두 개씩 있죠. 그래서 모델링 툴에서 닷캡을 29개로 하고 단루프 합니다. 그럼 이렇게 10개에 해당하는 부분에 엣지가 선택됩니다. 둘레에도 다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링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폴리곤을 클릭합니다. 그럼 해당하는 폴리곤이 이렇게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가장 위쪽에 있는 폴리곤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측면에 있는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로우를 실행하고 프론트 뷰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아래쪽을 선택 해제하고 위쪽에 있는 직선 부분도 해제합니다. 3D Max 2021 버전부터 추가된 스마트 익스트루드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Z축 방향으로 많이 올려줍니다.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프론트 뷰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슬라이스 명령으로 아래쪽에 있는 형태도 이렇게 없애주고 다시 한번 슬라이스를 적용해서 위쪽에 있는 형태도 이쯤에서 위쪽만 없애줍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면 이렇게 깨끗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Shift 루프 명령으로 하나의 엣지를 추가해주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하나의 엣지를 추가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집니다. 터브 스무스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한 번 더 적용하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뚜껑을 닫아야 되면 위에 있는 보드를 선택한 다음에 캡으로 닫아주면 되겠죠. 아래쪽도 선택하고 캡으로 닫아줍니다.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다듬어서 원하는 형태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모델링 접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이 형태를 올리는 게 좀 더 완성도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초반에 이 형태를 올리고 터보 스무스를 나중에 작업하는 것도 해봤는데 그 방법도 비슷하긴 한데 작업자마다 방식이나 형태에 따른 그 완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얘는 숨기고 위쪽에 이렇게 볼록볼록한 형태도 만들어 볼 텐데 이 형태를 만들려면 실린더가 하나 필요하죠. 이 실린더도 높이 방향으로 세그먼트를 없애고 일단은 전체적인 형태를 잡습니다. 160개 그대로 사용할게요.
반지름 좀 키워 놓을게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형태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높이 방향으로도 160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가 사각형 형태가 보일 정도로 화이트 세그먼트를 나눠줍니다. 확대했을 때 여기가 사각형이 되게끔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위아래 있는 폴리곤은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닫아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는 볼록볼록하게 해야 되는데 Displace Modifier를 적용한 다음에 실린더 형태의 매핑을 합니다. 실린더 형태가 됐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맵을 넣어야 되는데 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에 딱 맞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래디언트 램프도 있고 기본으로 글래디언트도 있죠. 이 글래디언트를 보게 되면 레디알이 있어요. 얘를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기 쉽게 플레인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보기는 편하잖아요. 50에 50짜리고 100개씩 나눴어요. Displace Modifier 얼마만큼 둥글게 튀어나오는지 형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여기가 이 상태로 튀어나오는데 값을 좀 덜 튀어나오게 하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커브가 있어요. 이 커브에서 베지어 코너를 한 다음에 이렇게 둥글게 만들면 이 단면이 이렇게 둥글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깨끗해지죠? 이 형태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얘가 반복이 되면 됩니다. 스타일링을 두 개씩 하게 되면 얘가 두 개씩 튀어나오는데 개수가 두 개씩 늘었으니까 높이를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튀어나온다. 얘를 하나 복사해요. Shift 드래그. 그 다음에 보면 XY축이니까 0.25를 보내면 이 원형이 이렇게 보입니다. 얘도 V에 0.25를 넣으면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 U에도 0.25를 넣으면 얘는 원형이 이렇게 4개가 보이고 얘는 절반씩 이렇게 밀려서 보여요. 두 개를 혼합할 거니까 지그재그 형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Gradient Ramp를 사용합니다. 이 두 개를 섞을 거니까 90도 회전하고 W에 90을 넣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회전합니다. 90도 회전하고 검정색 절반, 흰색 절반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지금 리니어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솔리드 형태로 바꾸면 검정색 그리고 중간 회색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플래그를 더블 클릭해서 흰색으로 만듭니다. 그럼 흰색 검정색이 되죠. 두 개를 혼합할 수 있는 마스크 맵이 된 겁니다. 그럼 얘들을 어떻게 혼합할 거냐면 믹스 맵으로 혼합할 거예요. 믹스 맵은 두 개가 있고 얘하고 얘죠. 그리고 두 개를 어떻게 혼합할 건지는 이 검정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얘를 믹스 맵에 사용하면 이렇게 두 개가 섞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얘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얘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얘한테다가 얘를 적용합니다. 어마운트를 주면 이제 튀어나오겠죠. 원형의 이 형태가 한 번씩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UV 타일링을 조절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튀어나오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 개수만큼 튀어나오게 하면 되겠죠? 튀어나오는 형태를 이렇게 조절하면 가운데 형태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디폴리를 위에 얹은 다음에 스케일을 살짝 조절하고 가운데 형태 위아래 보더가 있죠? 따로따로 해도 됩니다. 축을 가운데로 만든 다음에 쉬프트 드래그로 위아래 있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만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튀어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엣지 루프 한 다음에 링하고 커넥트하고 이 커넥트 된 거를 튀어나오게 하면 되겠죠? push 명령으로 그냥 튀어나오게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줘도 되고 여기가 지금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노말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푸시 명령이 아니면 기울어져 있는 부분 때문에 그 형태를 잡을 때 조심해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쉬운 형태는 아니니까. 이렇게 뭘 해도 기울어지긴 해요. 잘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튀어나오게 하고 버텍스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웰드하고 터보 스무스를 주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정확하진 않다는 거죠. 디스플레이스를 기본 형태를 만든 다음에 위에다가 적용해야겠죠. 그래야지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볼록볼록한 형태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얘를 컷하고 다 지운 다음에 기본 형태 측면을 먼저 루프, 링 이렇게 한 다음에 스플릿하고 폴리곤을 베벨 명령으로 튀어나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겹치지 않게 하고 균일하게 바깥쪽으로만 튀어나가게 하고 많이 튀어나가게 할수록 더 볼록한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스케일을 좀 조절해서 위아래 기울어져 있는 형태가 별로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버텍스를 모두 웰드하고 위아래 있는 폴리곤은 삭제하고 필요 없는 거니까 터보 스무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굴곡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다가 페이스트해서 디스플레이스를 여기다 주는 거죠. 기즈모의 크기를 줄이면 위아래는 남고 이 기즈모 형태에 따라서 이게 되니까 그럼 직선으로 튀어나오면서 또 볼록한 형태도 같이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다 싶었고요. 참고해서 원하는 작업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모델링 하시고 질문이 생기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도 고민해보고 질문에 대한 답변에 근접하면 강의로 만들어서 소통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